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태영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네, 자본 잠식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 자본 잠식이란 한마디로 회사가 알거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알거지. 회계 장부상으로는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면 납입 자본금이라서 자기가 자본금을 되어놔야만 그때부터 회사가 출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해마다 돈을 벌면 그게 이익 잉여금이 쌓여서 그 두 개를 합하면 자기 자본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회사를 방문하면 건물도 있고 그 회사의 예금도 있고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런 대로 그 번지르르 한데요. 예. 회사가 동시에 이제 채무도 부채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자본보다 더 많으면 만약의 경우 위급 사태가 돼가 오늘 현재 예, 자 부채하고 자본을 퉁퉁해서 회사를 청산해 보자 했을 때 네, 부채가 회사가 줘야 될 자본금보다도 부채를 상쇄해야 될 자본금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약에 청산했다면 예, 부채 있는 사람이 자기 돈도 제대로 다 받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나빴다. 근데 이게 워크아웃을 밟기 전 상태만 하더라도 이렇게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완전 자본 잠식이 됐다라는 사실이 이제 다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예. 이게 자본 잠식이 되면 그러니까 자산보다 빚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데 그래서 태영건설이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어요. 그럼 이게 거래가 재개가 되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에 따르면요. 예. 자본이 완전히 잠식이 되면 그게 확인이 된 순간으로부터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 자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본에 대한 몫인데 자본이 실질 자본이 제로라는 얘기는 주식 자체가 현재로서는 가치가 없다. 가치 없는 주식을 거래를 시키면 다른 주식들의 공신력도 떨어지고 증권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산업은행이나 태영건설은 이번에 태영건설의 자본 잠식은 일반 회사의 자본 잠식과는 좀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억울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 태영건설은 건설회사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PF 대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을 하다가 그게 분양이 안 돼서 생긴 건데 네, 그게 분양이 만약에 된다면 그게 부채가 될 수도 없는데 이번에 이제 그 PF 대출의 보증을 쓴 거 이것은 사실은 부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워크아웃을 하는 작업 과정에서 그 워크아웃을 할 때는 그 회사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책임 유무를 따져서 책임질 사람은 치고 또 추가 출자한 사람은 쳐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그러니까 우발 채무, 현재는 보증 상태로 있어서 직접 채무는 아닌데 그 미분양이 끝내 분양이 안 돼서 파산을 했을 경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자체를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정해서 못한다면 그 우발 채무가 진짜 채무가 된다. 그것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태영건설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이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은행에서도 이번 태영건설은 자본 잠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워크아웃 절차에도 예, 이번 자본 잠식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지금 앵커님 지지하신 대로 자 거래 정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유가증권 시장의 공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단 겉으로 자본 잠식이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거래 정지는 시켜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면 상장 폐지 아예 이제 시장에서 쫓아내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여기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게 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1년간 현재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 시간을 줍니다. 그 개선 시간 내에 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해서 특히 뭐
이 부채 같은 경우에 부채를 태영건설에 돈 돌려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 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게 워크아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부채가 줄어들잖아요. 그때 되면 다시 그 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워크아웃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래 정상화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거래가 정지되니까 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팔고 싶은데 팔지 못하면 이게 유동성 함정에 걸려서 굉장히 불편하죠. 예. 뭐 그런 고통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영건설 자본 잠식 상황이 워크아웃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건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채권단이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상황을 그러면 큰 그 워크아웃 신청할 때보다 큰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산업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예. 워크아웃에 신청할 당시와 지금의 태영건설의 재무구조는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다만 우발채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같은데 예. 그것을 워크아웃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대목을 일단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부채로 감안한 것이다. 예. 그래서 자본 잠식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워크아웃에서도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태영건설이 완전히 우량기업이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질의하신 대로 워크아웃에 영향을 주느냐. 자, 워크아웃은 지난번에 일단 워크아웃 심사에 들어가기로 예. 채권은행들이 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원래 4월 11일까지 최종 그 여부를 확정 짓기로 했는데 이게 한 달 더 연기해서 5월 11일까지 그 자구 노력, 그러니까 태영건설에서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살릴 것이다. 예. 그리고 각 채권자들이 나는 어떤 부분을 돈을 안 받고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출자 전환 이런 것을 합의를 해서 5월 11일 날 투표를 하거든요. 예. 그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변한 것은 없고 다만 엄정한 심사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알리나 테무 이런 중국 이커머스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이 알리의 모기업인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한국 시장에 1조 원을 넘게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네요.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1조 5천억이란 규모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데 한 예. 개인 회사가 한 번 프로젝트로 1조 5천억을 투자한다? 예. 이건 그야말로 그 이걸 중국 사람들이 우리 6.25 때 사람을 엄청나게 인민군을 많이 가져오면서 한국에 공격을 했던 그들 우리가 인해 전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은 인해 전술보다 더 무서운 전해 전술이라고 돈을 바다처럼 푸는 예. 아주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그 1조 5천억을 가지고 한국에 거대한 물류센터를 만들고 예. 또 각종 이 커머스의 인프라를 갖춘다. 현재도 지금 알리바바나 테무, 쉬인이라는 중국계 이 커머스 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예. 그런데 전해 전술, 돈 실탄까지 들어오면 완전히 시장을 잠식하지 않겠냐는 예. 그런 지금 공포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리나 테무에서 뭐 사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지 않습니다만 가족들이 자주 사기 그렇죠. 때문에요. 저도 몇 번 사봤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저 돈을 자기들이 전해 전술의 일환으로서 예. 아예 배달료도 안 받고 맞아요. 또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근데 또 이게 그의 시간도 굉장히 단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다는 그 매력은 있어서 네. 저도 몇 번 시켜봤는데, 근데 이게 물건 배송이 잘못되거나 뭐 깨져서 오는 네. 게 굉장히 네. 많아서 그걸 네. 다시 분쟁을 신청하면 그 절차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른바 짝퉁 물건도 네.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잘 이제 걸러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제도가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취약점이 이제 예. 중국 이커머스는 중국에서 말하는 싼짜이. 가짜. 예. 가짜가 진짜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뭐 간혹 그렇죠, 간혹. 예. 그 하여튼 그만큼 가짜가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알리바바 측은 이제 이번에 1조 5천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가짜 공포를 불식하기 위해서 가짜로 확인된다든지 네. 상품의 하자가 인정되면 즉각 보상을 해주는 그 재원으로도 쓰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이커머스에 한국
공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의 좀 분발, 자칫 잘못하겠다가는 유통을 완전히 중국 업체에 뺏기게 되면 우리나라의 물류가 완전히 다른 나라의 자본에서 잠식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한국 경제에 엄청난 도전.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다양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중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시킬 때 걱정이 되는 게 내 정보가 어디 팔려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도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데서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그 틱톡 같은 데는 지금 미국에서 쫓겨난 퇴출법까지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알리페이, 알리바바 익스프레스, 알리 익스프레스 등 테무 등의 어떤 그 서버를 한국에 두게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관리 또 개인정보 유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전적, 사후적 감시 감독과 시스템도 이번 기회에 아주 철저히 완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학계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